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성수당 성수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또 전번에 올려주신 영상에 또 관심도 많은 분들이 또 호응도 해주시고 하셔서 또 오늘은 또 범띠 7, 8월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좀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37세부터 네. 이제 직장과 사업을 보면 37세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하고 자꾸 옮기고 월급도 제 날짜에 못 받을 정도로 좀 안정이 안 되신 분들은 부모님께서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은 왜 그런지 저희 같은 선생님들 찾아와서 신령님들께 여쭙고 왜 안정이 안 되는지 한번 상담도 해보고 그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수당에 성수보살 선생님께 찾아와서 어떤 좋은 방법을 선생님 분명히 있으시겠죠? 네, 신령님께 여쭈어서 꼭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범띠들은 그리고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의 복은 다 타고났지만 가지고 타고나도 네. 조상님으로부터 준 복이라든가 본인이 복을 가졌어도 못 받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혹가다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그러는지 자꾸 술만 마시게 되고 저기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네. 신령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네, 우리 37세이신 분들 또 선생님 공수 참조하셔서 또 좋은 운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49세 범띠이십니다. 네, 49세면은 그동안 탑을 공들여서 쌓았는데 그래도 9세에 걸리면은 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건강면에서 술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면서도 본의 아니게 사람한테 치여서 9세에 걸리면은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되고 네. 참 조심해야 될 나이입니다. 네. 이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도 확고하고 모든 것이 확고한 분들인데 금전도 그동안 많이 쌓아놓으셨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생각지도 않게 9세에 치이다 보면 금전도 잃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든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뭐에 의해서 이렇게 9세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살아온 거를 봐서도 그렇고 경험해보고 많은 이 신도님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분에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9세인 분들은 본인들도 내가 9세인데 앞으로 또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또 본의 아니게 사고도 닥칠 수 있고 조심해야 되니까 선생님들과 상담해서 미리 막아 나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1세 범띠이신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이미 직장도 마무리 단계고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퇴직을 앞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진짜 성실히 잘 살아오셨고 돈을 벌어다 줬으면 집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돈이 새 나갔을 수도 있고요. 자녀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안사람이 뭐에 홀려서 무언가에 쫓겨서 금전도 없애먹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61세면은 그래도 노후 준비가 다 되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조심해야 될 나이입니다. 금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라든가 누구에 의해서 없애진다든가 자녀분들을 통해서 없애든지 그런 것들이 본인이 가질 복이면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거를 못하게 되면 왜 그런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무언가에 의해서 그러는지
선생님들은 그 해답을 알려줄 겁니다. 선생님 혹시 이제 퇴직을 하고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디 누가 뭐 동업이라던가 투자라던가 이런 유혹이라던가 제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61세면 앞으로도 한 15년, 20년은 이제 수입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네. 그래도 무작정 사업을 하기보다는 내 안목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작정 하지 말고 이 나이에는 진짜 없애먹으면 허무합니다. 내 살아온 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순간에 없애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 상담하고 나한테는 막힌 게 없는지 한번 진단해보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나이입니다. 73세 범띠이신 분들입니다. 금전은 뭐 크게 지금 지켜왔던 금전 본인들이 잘 아실 테고 그 연세에는 뭐 안 뺏길 사람은 안 뺏기고 뺏길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뺏기는 연세입니다. 그래도 뺏길 때는 자녀분 물론 안 뺏기고 잘 지키고 계신 분도 있고 자녀분들이 잘 되어서 진짜 떵떵거리고 자녀분도 보기 좋게 살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가져가도 그냥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00세 인생으로 20년을 더 바라보려면 바라볼 수도 있는데 자녀분들이 편안하게 살 시기인데도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때는 무슨 사업을 자녀분들이 한다고 하든 문제점을 찾아보고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녀분들 걱정보다 이제는 본인들의 걱정 신경 쓰시고 건강 진단하시고 건강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범띠분들 나이별로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